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. 남자친구랑 싸우면 저는 항상 그날 풀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피하려고만 해요. 왜 그러는 거예요? 사연에 굉장히 많은 비속어와 거친 말들이 있었지만 사연을 조금 순화시켰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여자친구랑 싸울 때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는 이유. 남자와 여자의 싸우는 패턴은 항상 거의 비슷해요.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로 시작되죠. 여자의 오빠 나랑 얘기 좀 해. 이걸 듣는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. 좆됐다. 남자도 알아요 지가 잘못했다는 걸. 그래서 이야기합니다.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. 아니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. 뭐가 미안한 건데. 그럼 남자는 또 시작이다. 아니, 그게 아니고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넘어가자.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. 이러면 바로 끝판왕이 나와요. 넌 맨날 그런 식이야. 됐어. 나 갈게. 사실 여자는 너가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속상했구나, 내가 더 노력할게 미안해 라는 공감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화와 사과를 원하는 건데 그냥 회피하듯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. 여기서 팩트체크! 남자가 왜 회피를 하는 건지 그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, 아니 남자 입장에서는 화날 문제가 아닌데 그걸로 화를 내니까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래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더 큰 화를 내죠.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상황 해결이 더 중요한 남자 입장에서는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기는 것이죠. 또 화난 이유를 알면서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어요. 여자가 화가 나 있으니까 우선 진정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 소비 없이 합리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우선 미안하다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예요. 결론은 남자가 피하려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만 할 것은 아니다. 여자는 지금의 감정이 중요한 거지만 남자는 이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이건 팩트입니다.